졸거나 졸고 졸 졸는데도 건드리지 마셔야 된다. 왜냐 실제로 그것도 의료 사고인데 선생님 툭 치어서 건드리고 아니 막 졸지 말지마 하고 툭 쳤는데 애들이 무디한 무디 우울한 상태에서 이렇게 탁 그러면 어떻게 말한다 탁 이러면서 탁 두 글자 아 그래 근데 이 무디한 상태에서 그 욕이 나오는 거냐 요즘 애들 부모한테도 욕하거든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한테도 그냥 탁뜨 팍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선생한테 이렇게 돌아버리면 그게 뭐냐 낚이는 거야 뭐에 낚이는 거야 애들의 우울에 그래서 건드리는 거 제가 상담부장님 통해서 그 책을 서울시립청 의뢰를 받아서 번역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자율통제 교실 제가 한 권을 보내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교실에서 행동 문제를 일으킬 때 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시고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. 학습 동아리 만드셔서 당신 생각은 어때? 당신 이거 적용해봤더니 어때? 그럼 동아리 활동을 하셔요.